안녕하십니까, 서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영국에서 배웠던 것과 그다음에 유럽에서 현재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플라워 디자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게 될 것은 그 양초를 이용한 그 테이블 센터피스입니다. 그래서 우선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사각, 정사각 모양의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재 제가 국내에서 본 적은 없고, 이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직사각형의 오아시스를 가운데 이런 생화 글루건을 통해서 같이 접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오늘 이 게스트 센터피스에 들어가는 그 유리 글라스가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 컴퍼스나 아니면 볼펜 두 개를 연결하셔서 우선은 그 오아시스에 이렇게 라운드를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르면 훨씬 편하니까 우선은 이렇게 라운드를 만드신 다음에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칼로. 이렇게 꽃을 자르는 나이프를 사용하셔도 되고, 오아시스 나이프가 더긴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셔서 오아시스를 잘라 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오아시스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 만약에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링 오아시스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녹게 된 유리 글라스 사이즈에 맞춰서 그링 오아시스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둥그란 원형이 되도록 오아시스를 맞춰서 잘 잘라주시고, 이렇게 원형이 나왔으면 글라스를 놓게 된그 이후 가장자리에다가 꽂을 거기 때문에 또다시 볼펜을 이용해서 글라스의 크기를 미리 오아시스 포맷 에다가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이 자리는 냅두고 이 가장자리에다만 꽃을 꽂게 될 거니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재는 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플로리스트가 꽃을 꽂기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이거가 그냥 이 상태에서 꽂게 되면 나중에 이게 너무 위로 꽃이 올라오게 되니까 미리 오아시스 폼을 그 꽃을 꽂기 쉽게끔 미리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커팅을 하냐면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오아시스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해서 커팅을 해주시고, 이렇게 커팅을 하는 이유는 우선은 꽃을 꽂을 수 있는 면적이 이 직각인 상태보다 하나의 단면을 만듦으로 인해서 3면이 더 많은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꽃을 꽂기가 더 용이하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의 모양을 더 만들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아시스 폼을 약간 정돈되게끔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형태가 나도록 미리 오아시스를 다듬어 준 상태에서, 이런 준비 과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꽃을 꽂으면 훨씬 꽃을 꽂기가 쉽고 디자인도 훨씬 잘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생화기 때문에 밑에 물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물에 우선은 서킹을 하시고, 이거를 그 아세테이지 셀로판지로 해서 밑에를 감싸줘서 물이 흘리는 거를 방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아시스를 커팅을 한 다음에 물에 지금 적셔 놨거든요.
그 오아시스는 그 유럽 내에서는 그냥 오아시스라고 많이 불러요.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플로라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플로라폼을 처음 만든 회사가 오아시스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오아시스라고 많이 부르고, 이제 가끔 여러 경우에 따라서 플로라폼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주로 오아시스라는 말이 더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셀로판지를 우선은 오아시스 그 모양에 맞춰서 둥글게 잘라주시고, 밑에 이제 이게 어떠한 그 컨테이너나 수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센터에다가 놓는 거기 때문에 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셀로판지로 미리 밑에 가림을 해줘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를 방지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붙이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 그냥 셀로판지와 셀로판지 사이에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줘서 둥글게, 그래서 물 흐르는 거를 미리 방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꽂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 부분은 어떻게 꽃을 꽂느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나이프를 이용해서 미리 이렇게 찔러서 그 사이에 꽃을 꽂으면 되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를 너무 낮지 않게끔 해서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주시고,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은 좀 약간 커팅을 해서 좀 깨끗하게 정돈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꽃을 꽂는 방법을, 이제 꽃을 꽂을 텐데 오아시스를 이렇게 놓고, 우선 밑가림으로 꽃을 먼저 꽂는 게 아니라 밑가림으로 그런 그 폴리지를 먼저 선택을 해서 꽂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린이라는 말을 이제 모든 이파리 종류를 다 그린이라고 많이 불리시는데, 제가 배운 영국에서는 그 영어로는 폴리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폴리지라고 하면 이거는 그린 소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칼립투스로 우선은 밑에 밑가림을 이제 이렇게 꽂을 때 그냥 꽂으면 안 되니까 우선은 나이프로 찔러 주신 다음에 그 사이에 유칼립투스를 꽂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를 다 유칼립투스로 너무 촘촘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나중에 꽃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촘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길이가 너무 길지 않게끔, 너무 길어버리면 이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너무 길지 않게끔 이 정도 하면 5cm, 4cm에서 5cm 사이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전체를 메꿔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메꿔주시면 돼요. 이 끝에를 잘라서 넣을 때는 이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끝이 뭉그러지니까 꽃 끝에 오아시스에 들어갈 부분은 깨끗하게 정돈을 해준 상태에서 오아시스 폼에다가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물이 흡수가 꽃까지 가는데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뭉틀어진 부분에서 오아시스에 넣다 보면 오아시스의 면적이 그만큼 이렇게 뭉그러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 지저분하고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념해서 꽃을 꽂을 때 그렇게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자, 이렇게 오아시스를 그 사방으로 다 둥글게 지금 유칼립투스를 다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밑가림을 우선은 베이스를 먼저 꽂아주신 다음에 그 위에 꽃을 꽂으면 우선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이 폴리지 사이에 꽃을 꽂기는 굉장히 쉬운데, 꽃을 먼저 꽂은 상태에서 나중에 밑가림을 꽂으려고 하다 보면은
꽃을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만지게 되니까 부딪히게 돼서 꽃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밑가림을 먼저 하해 주신 다음에 그 위에 꽃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장미를, 오늘 들어갈 꽃이 장미와 카네이션인데 약간 다크 핑크와 좀 레드 계열로 해가지고 약간은 밝거나 화사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약간은 무게 있고 분위기가. 그래서 조금 약간은 분위기가 좀그 장소와 좀 어울리게끔 그렇게 꽃 색깔과 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그 장미는 너무 길지 않게 좀 짧게 잘라서 전부 사방에다가 같이 맞춰서 꽂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이프를 사용하는 요령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과 이쪽이 같이 당겨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쪽도 같이 나가야 되지. 이것만으로 해서는 자르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가 동시에 같이 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위로 잘랐을 경우에는 이게 잘라지면서 이 줄기 부분이 뭉그러지면서 잘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이 좋지가 않은데 나이프로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이 가위로 잘랐을 때보다 오히려 더 샤프하게 잘리기 때문에 꽂기도 쉽고, 그다음에 이 면적이 많이 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기가 더 편해서 나중에 꽃이 더그 오아시스 안에서 오랫동안 꽃이 죽지 않고 생명력을 더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장미 같은, 아니 그런 꽃 소재는 딱딱한 나무가 아닌 이상 다 나이프를 사용하셔서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국에 있을 때는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꽃을 꽂는 시간에 이제 만약에 이제 가위 소리가 나면은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아서 혼났어요. 오늘은 참이 센터피스를 꽂을 때는 오늘 같은 이렇게 라운드에서는 물론 그룹핑을 지어서 이렇게 각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그룹핑을 해도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꽃이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여러 가지 꽃이 모두 사방에서 균형 잡히게 꽃이 꽂힐 수 있게 그런 디자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너무 난잡하게 꽃을 막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을 막 뒤섞여서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방으로 꽂되 어느 정도 약간 포인트를 줘서 꽃이 난잡해 보이지 않고 약간은 감각적인 느낌의 그런 센터피스가 형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송이를 다 사방으로 꽂았고 한쪽에만 더 꽃을 약간의 그루핑을 주어서 뭔가가 좀 이쪽 부분이 강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꽂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같은 레드 계열로 요즘에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준비했어요. 요즘에는 스프레이 카네이션 색깔도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꽃을 꽂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카네이션도 마찬가지로 이거 꽃과 꽃 사이에 꽂는다고 생각하시고 꽂으시면 되고, 그 대신 이 장미보다 너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생각하시고 꽂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네이션을 너무 사방 팔방 막 이렇게 꽂는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약간의 그루핑을 지어서 이렇게 작은 꽃을 꽂을 때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막 이렇게 펼쳐서 꽂다 보면은 나중에 이 꽃을 인해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약간의 그루핑과
느낌을 살려서 꽂으시면은 나중에 훨씬 더 이게 아름답게 연출이 될수 있으니까 메인 그 폼플라워가 아니더라도 꽃을 각각의 그 꽂는 꽃이나 그린 소재가 각각의 모습을 잘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꽂으신다고 생각하시고 꽂으시면 돼요. 그 레드 그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장미와 장미 사이에 장미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운드로 둥글게 지금 사이사이에 다 꽂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빨간색 계통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덴드로비움을 넣을 건데 꽃 소재 자체가 잎인데 끝에 모양이 꽃 모양처럼 나와가지고 굉장히 예쁜데 여기에 만약에 꽃만 넣으면 꽃하고 폴리지만 넣으면은 약간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 유럽에서는 요즘에는 많이 열매 소재를 같이 곁들이거나 아니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도 같이 어렌지에 같이 곁들이거든요. 그래서 열매 소재를 사용하시면 좋고 이제 이거는 열매를 대용할 수 있는 약간 모양이 다른 걸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오렌지에 선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덴드로비움을 이렇게 길게 있으면 끝에 부분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끝에 이렇게 잘라서 이거 하나 사용하고 또 중간에 이거를 커팅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 모양처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요거는 전체로 다 퍼지기보다는 약간은 포인트를 줘서 어느 한쪽에 약간 느낌을 살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꽂으시면 되는데 이쪽에 장미를 약간 더 포인트를 넣어준 공간의 약간 옆에 부분에 지금 덴드로비움을 두 개를 같이 수평으로 같은 높이로 꽂는 게 아니라 약간은 시퀀싱 기법이라고 해서 계단 테라싱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높낮이를 같이 줘서 약간의 리듬감을 살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꽃을 꽂으시면 되고 덴드로비움을 조금 더 반대 방향에다가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쪽을 조금 더 꽂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조금 잘라져서 좀안 예쁜 부분은 약간은 밑에 부분에다가 약간 곁들여줘서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지 않게끔 이것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 꽂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렌지 할때 중요한 점은 너무 꽃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보이는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색다른 디자인도 연출이 되고 플로리스트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덴드로비움을 마찬가지로 이쪽과 이쪽에 지금 포인트를 줬고 그다음에 밑 이런 잘라진 부분은 약간 옆에 사이드에 넣어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다 균형이 잡힐 수 있게끔 지금 이 라운드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방에 다 꽃을 꽂음으로 인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렌지에서의 중요한 점은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꽃이 다 안정감 있게 사방으로 다 퍼질 수 있게 그렇게 꽂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유칼립투스를 같이 꽂아서 밑에만 베이스가 깔려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꽃과 꽃 사이에 유칼립투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꽂으시면 되고, 이게 이런 끝에 부분에 약간 한해거린 느낌을 그대로 살려줄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꽂으시면 돼요. 지금 색깔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제가 약간 그린 톤을 나는 장미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덴드로비움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덴드로비움에 약간은 그 잘라져서 이렇게 깊이 넣은 부분에다가 노란색 그린빛이 나는 노란색 장미를 같이 꽂아줘서 조금은 화사한 느낌이 연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꽂으시고, 지금 장미를 지금 세 송이만 준비했는데 이 색깔의 장미까지도 또이 여러 군데에 다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은 이 지금 전체적으로 레드 칼라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그루핑을 줘서 포인트가 잡힐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센터피스는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다 보기 때문에 사방이 다 아름답게끔 그렇게 연출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연출해 주시고, 이렇게 조금 라운드에 좀덜된 부분은 유칼립투스하고, 그다음에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통해서 조금 약간 그 라운드 처음에 이 글라스 크기에 맞춘 대로 그 부분을 이렇게 그 선 밖으로 해서 꽃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유칼립투스와 같은 느낌의 그 실버 톤이 나는 폴리지로 제가 백미호국을 또 선택을 해봤는데, 어렌지를 할때그 폴리지가 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나 톤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식상한 감이 있어서 약간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제가 같은 실버 톤의 백묘국을 선택을 해서 한쪽에다가 꽃은 아니지만 이 백묘국에서 주는 그 실버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한쪽에 백묘국만 그루핑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이쪽은 장미, 핑크색 장미, 여기는 그 연두색 나는 그린 톤의 장미, 그다음에 여기 덴드로비움, 여기 백묘구.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강약이 사방에서 볼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옥시를, 꽃이 약간 굵직한 꽃들만 있다 보니까 약간 무게감만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에 조금 화사한 느낌을, 약간 그리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작은 꽃의 작은 모양의 꽃을 선택하는데, 오늘은 옥시를 선택해서 실버의 느낌을 약간 같이 곁들일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옥시를 중간에다가 많이 꽂진 않고 약간의 포인트 그런 느낌만 줄수 있게끔, 그래서 원래 메인 꽃을 죽이지 않게끔 약간 곁들여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옥시까지 다 완성이 됐고, 처음에 그 라운드 그림을 그렸던 그 가장자리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폼에 다 꽃이 꽂히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캔들을 넣을 수 있는 스톰, 정확한 명칭이 글라스 스톰 램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어도 이 양초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불어도 실외에서도,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그 다음에 유리 글라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빛이
촛불을 켰을 때그 빛이 더 투명하게 반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양초를 넣는 것보다 훨씬 좋고, 이런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초가 녹으면서 이 다른 꽃들을 타게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유리 글라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 초에다가 이 오아시스 폼에다가 초를 꽂는데, 그럴 경우는 초를 선택하실 때 약간 두껍고 길이가 있는 초를 선택하셔야만 이런 오렌지에서 초가 녹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냅둬도 이 꽃이 다치지 않게끔 되는데, 만약에 굉장히 얇은 그런 꽃을 초를 여기다 사용한다고 하시면 그게 금방 단시간에 녹기 때문에 꽃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오렌지에서 만약 이런 유리 글라스를 구입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약간 두꺼운 양초에 밑에를 와이어링과 테이핑 처리를 해서 꽂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리 글라스를 이렇게 안에 넣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양초를 넣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위에서 봤을 때 투명하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사용하신 유칼립투스의 잎이라든지 아니면 옥시의 잎이라든지 약간 잎이 넓은 거를 선택을 하셔서 밑에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실 때는 핀으로 해서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쉽게 하실 경우에는 그냥 오아시스 그 생화 본드를 이용해서 밑에를 붙여서 글라스 밑부분까지도 약간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놓으신다라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잎 중에서 옥시의 잎을 사용해서 약간은 밑에 그냥 오아시스가 밑에 보이지 않게끔 빛을 고정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밑에를 글라스를 놓을 수 있는 윗부분을 옥시 잎으로 다 붙였고, 그 위에 스톱 램프를 넣고 그 안에 준비하신 양초를 넣으면 오늘 작품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해본 그 스톱 램프 그 캔들을 이용한 센터피스를 맞춰봤습니다. 양초까지 키니까 굉장히 분위기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유러피언을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국내에서는 유러피언 하면은 많은 소재의 다양한 컬러, 이런 느낌의 화려한 느낌의 유러피언만 많이 보셔서 그런지, 유러피언 하면 꽃 많이 꽂으면 유러피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고, 국내에 그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그 유럽에서 유명한 플로리스트들의 만든 디자인들이, 그런 책이나 아니면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국내에 와서 유러피언을 소개하게 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은 그런 오해를 하신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내추럴하고 굉장히 자연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오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제 강의를 하면서 내추럴한 그런 유러피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